캐나다 거위는 거위는 거대한 야생의 거위의 종이죠. 뭘 가진 까만 머리와 목을 가진 그리고 갈색 몸을 가진 이 새들은 발견되어지는데 전체 미국의 아메리카에 발견되어지죠. 그래서 이제 어디에 메링타임 뭐죠? 다양한 시간에 그 한 해 중 또 뭐 할 때냐면 미그레이팅 할 때 미그레이팅 우리 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할 때인 거죠? 미그레이트가 뭐죠? 이동할 때 그들이 나는데 어떻게 나라? V의 형태로 날죠. 그리고 멈추는데 빈번하게 멈추죠. 뭐 하기 위해서? 피드하기 위해서 멈추죠. 피드하기 위해서 멈추는 말은? 먹이.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. 네, 1번. 아메리카에 발견되었다 하고요. 네, 그놈이 없네요. 그 다음에, 개체수는 현재 뭐에 있어? Increase. 증가해 있죠. 그리고 사이즈인데 뭐의 사이즈? 새들의 사이즈는 varies. 다양하죠, 상당히. 그죠? 네, 뭐와 함께? those. 북쪽에 있는 것들이 tending to 뭐 하는 경우에 있어? 더 작은 경우에 있는 거죠. 그치? 네, 일단 한번 해봅시다. 대체수가 현재 증가 중이 나왔고요. 번식기에 속도 나온 적 없고. 네, 그 다음에. breeding season이 번식기죠? 번식기에 순놈을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해?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하죠. 왜냐하면 그가 공격하는데 뭘 디펜드 방어하는데 그 영토를 방어하기 때문이죠. 심지어 공격하는데 뭘 공격해? 더 커다란 새들을 공격하죠. 뭐하다면? 네, 필요하다면. 그죠? 한번 나왔고요. 네, 그 다음에 둥지는 만들어지는데 뭐로부터 만들어져? 네, 식물의 물질들로 만들어지죠. 그리고 주로 위치되어지는데 어디 위치되어져? 플랫 에어리어에 위치되어져. 플랫 에어리어? 플랫 에어리어가 뭐니? 평평한 지역에 위치되어져. 물 근처에. 암놈은 알을 낳고 인큐베이트 하죠? 네. 둘에서 12마리의 하얀색 알을 인큐베이트 하죠. 근데 그것이 뭐해? 부화하는데 25에서 30일 이후에 부화하는 거지. 네. 그 다음에 부화 후 새끼는 부모를 감는데 그 다음에 After being 모 이후에 부화되어진 이후에 새끼들은 떠나죠. 둥지를 떠나죠.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. 답이 5번이고요. 그리고 그들은 머무르는데 함께 머무르죠. 뭐 할 때까지? Following spring. 다음 봄까지 함께 머무르는 거죠. 그래서 답은 그래서 네, 5번.